안녕하세요. 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소백산 제2 연화봉인데요. 저 뒤에 연화봉과 비로봉까지 소백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얼굴이 땡땡 부었네요. 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원래 희망사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희망사보다 가는 길에 중령 쪽이 오히려 고도가 높아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제2 연화봉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게 가면 코스가 왕복 23km라서 굉장히 힘든 코스더라고요. 희망사에서 올라가면 한 16km 정도 또안 되는 코스인데 23km를 타는 건또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다리안 폭포랑 삼가매표소 쪽도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중령 쪽에서 올라갔고요. 코스는 길었지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소백산에 왔는데요. 원래 희망사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중령 탐방로로 올라가는 게 연화 제2봉부터 갈수 있어서 이쪽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 1km 정도 이런 길로 임도로 올라왔는데요. 고도가 지금 860. 이제 눈길이 시작되네요. 아, 이제 천문대가 보이네요. 이거 너무 개꿀인데요, 이거. 지금 한 1.7km를 걸어왔고, 근데 고도가 벌써 960m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길이 너무 편해서 지금 1000m가 넘었거든요. 1050m까지 올라왔는데 30몇 분 만에 올라왔어요. 이거 뭐 거의 청계산보다도 쉬운데요. 이 길은 한 3km 정도 걸어왔는데요. 아, 이거 너무 쉬워요, 진짜. 한 40몇 분밖에 안 걸렸는데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정상을 보기 위해서 정상 뷰가 기대됩니다. 저쪽이 연화봉 쪽이네요. 일단 제2 연화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제2 연화봉까지 왔고요. 한 4.2km 정도 왔는데 1시간이 조금 안 걸렸네요. 58분 정도? 아, 제2 연화봉 위에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소백산 처음 왔는데 좀 오기까지가 좀 힘들었지 올라오는 건 정말 아무 쉽게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쪽이 연화봉, 끝에 비로봉이 보이네요. 자, 대피소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대피소 완전 좋네요. 일단 화장실이 완전 깨끗해서 와, 너무 좋네요, 여기. 아, 대피소는 오후 3시부터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아, 토성 전망대입니다. 아, 멋지네요. 자, 계속 이런 길로 쭉 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풍기 쪽이네요. 원래 이쪽에서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가는 길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제 소백산 천문대까지 왔고요. 계속 임도로 걸어오니까 뭐 많이 힘들고 그러진 않은데 아이젠은 꼭 필요합니다. 벌써 3월이지만 여기는 아직도 눈이 많아요. 아, 소백산에 첨성대가 있네요. 엄청 사이즈가 큰데요, 근데. 날씨가 좋았으면 더 멋진 경치를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연화봉에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도 화장실이 있어서 정말 여기 불편한 게 없네요. 연화봉에 들렸다가 비로봉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제2 연화봉이 보이고, 아이고, 경치 너무 멋있네요. 연화봉에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희망사 쪽에서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이쪽 길이 되게 편하고 좋네요. 중령길. 비로봉까지 또 빨리 서둘러서 왕복을 해보겠습니다. 태양 전망대입니다. 오, 비로봉이 멋있네요. 자, 저기 위에는 정말 바람 많이 불겠는데요. 여기도 뭐 바람이 3월인데
아, 날씨 좋습니다. 이 정도면. 비로봉 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상고대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눈이 아주 많이 쌓여있네요. 제1연화봉 쪽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 길을 쭉 걸어왔네요. 자, 이제 비로봉이 얼마 안 남았고요. 연화봉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제1연화봉입니다. 제1연화봉에 올라왔고요. 저 위로는 못 가는구나. 네,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지나가는 봉우리네요. 자, 이제 비로봉으로 가겠습니다. 비로봉 가는 길이 너무 멋집니다. 소백산은 정말. 자, 비로봉이 이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자, 이제 비로봉 1.7km 남았습니다. 우와. 자, 전망대에 왔는데, 이 미세먼지만 아니면, 정말 좋을 텐데. 와, 역시 소백산은 이게 멋있네요. 와. 봉들이 쭉 보이고 있고요. 멋집니다. 역시 산은 정상 부근이 어떤 능선이 이렇게 있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km 남았습니다. 멋지네요. 자, 이쪽은 천동 쪽이구나. 비로봉까지 600m 남았습니다. 와, 알프스를 가보진 않았는데 알프스 같아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와, 멋있습니다. 여기 또 이런 초소가 있네요. 추울 때 여기서 쉬어가도 되겠네요. 소백산 비로봉 정상입니다. 이쪽으로 궁망봉. 이쪽이구나. 멋있네요. 이쪽이 삼가 쪽이네. 이쪽으로 올까도 생각했었는데. 바람이 근데 많이 부네요. 비로봉 정상에서 보여지는 주변 모습입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 그래도 뭐. 기분 좋네요. 12.5km로 왔고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하산하겠습니다. 등산할 때랑 하산할 때랑 보여지는 경치가 또 달라서 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산. 이 소백산 능선. 좋아요.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계속 너무 좋아요. 나무가 자꾸 머리에 걸리는 것 빼놓고는 너무 좋습니다. 이 소백산에 철쭉이 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4월 말, 5월 정도? 4월 말이나 그쯤 한번 다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무슨 굴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지만, 꽤 깊어. 짐승이 나올 것 같아서. 이큰 바위가 있는 걸 보니 이제 다 내려왔네요. 한 24km 정도를 탔는데 거리가 멀면 당연히 힘들죠. 근데 거리에 비해서는 많이 힘들지 않아서 그리고 길이 좋아서 경치도 좋고 아주 신나는 소백산이었습니다. 자, 다시 중령으로 원점 회귀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산 등산 개미였습니다.